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세풍이라고 하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에서 유세풍 역을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요. 기분이 평소와 똑같아요. 왜냐? 우리에겐 시즌2가 있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시즌2를 찍을 거기 때문에. 대가족 느낌이 항상 났던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시끌벅적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아주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2에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잘 채운 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시즌2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아주 재밌게 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즌2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즌2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우 역할을 맡은 김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2가 남아있으니까요. 특별히 마음이 뭐 달라졌다거나 하는 건 없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전 개수위원 식구들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그 사랑스러운 케미가 정말 저희 드라마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수위원 식구들. 시즌2에는 또 색다른 분위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궁에서 펼쳐지는 얘기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유세풍 시즌1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찍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원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2가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수위원회 수장 개지안의 김상경입니다. 저희가 또 찍는 기간이 또 1월부터 쭉 나와서 찍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무사히 끝내서 아주 기분이 홀가분합니다. 구성원이 좀 특이하잖아요. 뭐 나이나 뭐 성별이나 다 다른데 다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개수 식구 팀들은 촬영이 쉴 때는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항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떨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맞았습니다. 시즌1 못지않게 시즌2에서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또 사뭇 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시즌1을 재밌게 보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즌1을 안 보신 분들은 얼른 쫙 정주행을 한번 하시고 시즌2를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시즌2에 또 건강하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Coming soon. 안녕하시오. 저는 그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에서 만복 역을 맡았던 배우 안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배우분들이랑 정말 식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홀가분하고 다시 이제 시즌2 열심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시즌2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즌2도 열심히 배우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성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즌2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망 역을 맡은 전국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 방송 보면서 모자란 부분도 많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원섭섭? 너무 좋았죠. 뭐 두 말을 할 나이가 없는 거고 그냥 가족? 가족 같았어요. 시즌2에서도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연기 공부를 좀 더 해서 더 좀 녹아날 수 있는, 할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아무튼. 힐링하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이거 보시고 기분 좋은 그런 좋은 일들만 생기시고 그런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오. 남의 댁이요. 다들 식사들은 하셨어잉? 저는 남의댁을 연기하게 된 연보라입니다.
본체는 쑥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대본을 읽으면서 계속 펑펑 울었습니다. 뭔가 그때 제가 꼭 듣고 싶은 얘기들을 세풍과 은우와 계지한 선생님이 해주셔서 제가 되게 많이 대본을 읽으면서 치유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되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열심히 앞으로도 힐링을 드리고 치유를 드리는 계수 식구들이 되겠습니다. 시즌2는 더 밥을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더 듬직한 그런 남의 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메뉴와 함께 몸에도 저는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육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지내시면서 마음의 근육 단단하게 키우고 그리고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건강하게 다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역을 맡은 김수한입니다. 시즌2가 남아서 그런지 1이 끝난 게 실감이 잘 안 나고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입 아플 정도로 최고였죠. 진짜 뭐 하면 다 받아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저게 애드립인지 대사인지 헷갈리실 만한 대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열의 아홉은 애드립이었을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이쁜이의 매력을 한층 더 업 시켜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어질 시즌2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군 역을 맡은 한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극 제가 처음으로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극 옷 입고 가발도 쓰고 이제 사극 옷 입으신 다른 배우분들이랑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정말 재밌었던 게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연기도 막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재밌게 개그도 막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촬영하면서 진짜 즐거움을 배우분들 덕분에 많이 느낀 그런 경험이 진짜 많아요. 장군이를 더 깊이 연기할 수 있도록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풍 많이 봐주시고요. 장군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대학 역을 맡은 배우 유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얘기를 따뜻한 배우들과 그리고 정말 저희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따뜻해서 참 훈훈하게 함께 찍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아들로 나왔던 신우랑의 장면들이 제일 많았었는데 촬영 전부터 마치 부자지간처럼 신우가 저한테 많이 다가와줬고 촬영 전에 이런저런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들어간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을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즌2, 뭐 시즌3, 시즌4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들 하시오. 세자 역할을 맡은 오경주요. 반갑소. 안녕하세요. 네, 오경주라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유세엽 역할을 맡은 그 김민재 배우님과 연기를 좀 재미있게 했고 세자 왕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뭔가 이 벅차오름을 느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시즌1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즌2도 함께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많은 위안과 위로 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락현 감찰어사 조신우다. 다들 재밌게 보았는가? 안녕하십니까. 조신우 역을 맡은 정원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현장에 있는 모두가 더위에 지치지 않고 계속 그 뿜어낸 에너지를 기분 좋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개수위원에 조금 더 어울리고 동화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고 내심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는 조금, 정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조태학 그리고 임순만 또 저의 이 나쁜 패밀리들이 있어서 같이 또 으쌰으쌰 하면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 같이 모두가 개수위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 속에서 또 다 같이 한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시즌2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Coming soon.